안녕하세요. 직조 베트라는 포비 김윤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리지드 헤드룸을 룸에서 직조를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끝에 술이 있잖아요. 이거를 정리하는 방법들은 아마 여러 가지가 하시는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 저는 주로 이렇게 햄스티치 하고 나서 그대로 두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세 줄이나 네 줄로 닦기도 하고. 네, 오늘은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보이시나요? 까베기? 손으로 이렇게 까베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도구가 있으면 더 편리하겠지만 없을 때 손으로 이렇게 까베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라색 햄스티치 네 줄을 한 거예요. 두 줄, 두 줄을 나눠서 같은 방향으로 꼬아줘요. 이렇게 저는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지금까지 한 13번을 이렇게 돌린 다음에 두 개를 합치면서 이렇게 놔도 꼬아지지만 두 줄씩 했기 때문에 풀려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 그 꼬은 거를 반대 방향으로 또 이렇게 꼬아줘요. 그러면 까베기처럼 돌돌돌도 말리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마무리를 할 건지 그 위치를 정하셔가지고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쯤. 자, 앞에 것과 비슷한 위치에 매듭이 왔을 때 이렇게 딱 당겨주면은 길이도 비슷하죠, 그쵸? 자, 다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줄이 있어요. 두 줄씩 이렇게 갈라서 같은 방향으로 저는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합친 다음에 반대로 하면은 자체로도 꼬임이 생겨요. 근데 제가 더 쫀쫀하게 꼬아주기 위해서 손으로 돌렸어요. 자, 매듭하는 위치 정하셔서 이렇게 앞에 것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그럼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라고 할까요? 제가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제가 베트라는 모습이라든지 방법들을 막 올리고 있는데 요새 질문들이 조금씩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좀 알려달라. 영상만 보여주지 말고. 그래서 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까지 할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내가 하는 방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로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해보고 있네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양한 서양에서 하시는 분들 그런 영상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가 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을 설명으로 풀어서 한번 영상을 짧게 짧게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라색 레가 다 꼬인 거 보이세요? 자주색.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은 집게 방식으로 이렇게 실을 꽂아서 뱅뱅뱅뱅 돌리면서 꽈배기를 꼬는 게 있어요, 도구가. 저도 아직 그 도구가 없는데 제 친구가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아직 만들어 주질 않아서 제가 옆에 웃음소리 들리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직기를 만들어준 친구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손으로 반대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거는 각자 원하는, 우리가 머플러나 숄 파는 거 보면은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냥 막술 자체, 그 자체를, 이실 자체를 더 많이 풀어서 가닥을 많이 풍성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깔끔하게 하고 싶을 때 닦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더 깔끔한 방식으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꽈배기를 꼬기도 해요. 판매하는 물품들 보면은 이렇게 꽈배기로 많이 되어 있죠. 그게 다 기계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핸드메이드, 핸드 위빙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직 도구가 없기 때문에 요 마무리까지 손으로 직접 해보는 걸로. 자, 마지막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더 쫀쫀하게 하고 싶으면 더 많이 꼬으셔도 돼요. 자, 마지막. 이게 아마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였으면 아직 끝을 못 맺었겠죠. 손이 여기가 조금 아프기도 해요. 자,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꽈배기 예쁘나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끝술 남아있는 얘들을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가지런히 가위로 잘라서 정리해주면 아주 깔끔한 마무리가 되겠죠.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그냥 수다 형식으로 제가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영상만 올리지 않고 이렇게 제가 아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이야기로 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직조 베트라는 포비였습니다.